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. 요건 다 했잖아. 스웨거. 아, 네. BY구에 스웨거 적용하는 거 해야 돼. 잠깐. 아까는 겟 맵핑 그걸로 받았잖아요. 근데 그러면 맵핑 예를 들어 포스트면 포스트 맵핑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? 리퀘스트 맵핑 아는 거 좋지 않은 거 사실. 아, 그러면. 작업하기 전에 가능하겠다. 어쩌면 파일 업로드. 자, 스웨거 적용해야지. 스웨거. 스웨거 적용은 여기 들어가서 웹 플럭스라는 게 필요해. 스웨거를 하려면. 그래서 안 됐던 거야. 그래서 어제까지 여기 필요한 거고. 아, 부트 스타터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고. 그치. 어딨어? 저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려나? 있지. 어, 나중에 복사해 이거. 어, 근데 그거는 따로 만들어서 주신 거였던 거예요? UI 스웨거 UI. 어디? 그 컨피그에 하나 더 만들어 보셨던 거. 이쪽에 컨피그에 따로 하나 더 있지 않으셨어요? 스웨거 UI. 이거? 네. 이거는 어떤 건가요? 미리 그 설정이야. 우리 거에 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. con.sbs.com 이거지. 네. 그래서 그거 근데 any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음? 이게 지금 아, 원하는 것만 딱 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. 이거는 하고 어떻게 하지? 뭔지 알지? 스웨거는 뭐지?
어디다 해야 될까? 뒤에 별별을 안 붙여. 이건 뭐야? 다 키면 될 거면. 그 CAV 다시 들어보시면 예외 추가했던 거 이거 빼도 되겠지요? 네, 이제 이거 별로 안 들어가. 그런 다음에 컨트롤 우리 거 내가 설정을 좀 해줘야 돼. 이렇게 USR로 시작하는 거만 바로 빼야 되는데 안 되나? 아니면은 그 패스에다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디? 패스에다가 N이가 아니고 ANT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고 ANT 하고 안에다가 쌍따옴표 슬래시 그냥 슬래시 하고 유저 그다음에 별별 이렇게 하세요. ANT가 뭐야? 그 특정 그것만 안티 패턴 넣는 거 아니야? 뺄 거 넣는 거 아니야? 제가 했던 거는 그래? 이게 슬래시 하고 유저로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 별별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러면 유저 이거 아닌가? 아, 이게 그거였어가지고 아~ 패스, 예, 네. 하고 별별 이렇게 써줍니다. 슬래시 별별. 이렇게. 이거 맞네. 잘했어. 그다음에 컨트롤. 일단 이거 스웨거 추가로 마무리하고. 뭐지? 스웨거는 그리고 동영상이니까 설명할게요. 스웨거는 문서를 이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툴인데 이건 뭐 몰라도 되고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. 스웨거 폭스 적용.